폴리그롯의 미래 연구, 꼭꼭 숨는 탱크와 드론 잡는 미사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2와 수류탄은 러시아의 탱크와 군사들에게 큰 위협이 되었습니다. 수류탄은 재래식 무기였지만 드론에 의하여 정확한 공격이 가능해졌습니다. 드론의 정찰이나 공격에 대비하기 위하여 러시아군은 탱크를 가정집 정원이나 숲속에 숨깁니다. 그리고 숨겨진 탱크의 상부는 합판 등으로 가리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크라이나 군은 다수의 숨겨진 탱크를 찾아내서 파괴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군은 스트렐라 제사치와 같은 대공 미사일로 비행 중인 드론을 요격하기도 했습니다. 대공 미사일이 비행 중인 드론을 향하여 날아갑니다. 이 영상은 드론에서 촬영된 피격 장면입니다. 피격된 드론은 러시아군이 회수에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꼭꼭 숨는 탱크와 드론 잡는 미사일 영상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미래 연구에 관심이 있다면 채널의 다른 영상들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